생산 일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선. 자, 오늘은 뭐 더운 날씨고 꿉꿉한 날씨고 좀 비도 오고 막 그런 날씨인데 더 저희가 덥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음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 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네, 강렬한 밴드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한 두 팀입니다. FT Island 이승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FT Islan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일랜드 분들, 네, 한 분씩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보컬 이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친 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최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예, 잘들 지내셨죠? 네. 예, 예, 오늘 뭐 밴드 또 연주를 또 해주시니까 라이브가 너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 팀 모두 작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 맞아요. FT Island는 2023년 9월. 헐튼감회 때 나오셨었고 이승윤 씨는 12월에 특선 라이브 때 또 작년에 나오셨는데 네네네. 오늘 저 FT Island가 컬트쇼 라이브를 위해서 1시에 미리 오셔서 진짜? 리허설을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어이구. 해주셨어요. 정말 열정입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리허설하고? 저는 지금 왔고요. 딱 봐도 지금 온 것 같아. 예. 악기 멤버들만 먼저 와. 악기 연주만. 예, 예 그러셨군요. 예, 이승윤 씨도 요 네. 밴드 세팅 보니까 뭐 같이 밴드 있잖아요, 이승윤 밴드. 네, 네 있습니다. 어 언제 밴드를 다 함께 모시고 가서 한번 해도 됩니다. 어 저는 근데 그런 귀띔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데리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꼭 데리고 귀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요즘에 좀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여름 페스티벌에 많이 나가십니까? 어떻게 섭외가 많이 지금 오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하겠죠, 뭐. 그죠? 예, 저희도 락패도 있고 막. 네, 데뷔하고 나서 사실 페스티벌을 국외로만 다니다가 네, 저희가 이번에 작년부터 이제 페스티벌을 좀 참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난 적 있어요, 두 팀? 이제 만날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아, 만나, 만나. 계속 만나겠다 이제. 네. 활동 시기도 이제 같이 가니까, 그죠? 와. 이게 또 페스티벌 때 가면은 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앞팀, 전전팀을 다 모니터를 합니다. 아,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더 세게 가야 되니까, 아~ 아무래도. 그래서 샌리스트가 준비해놓은 게 있잖아, 원래. 예, 저희는 샌리가 항상 페스티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항상 샌리를 바꿔서 가긴 해요. 분위기에 맞게 또. 예, 늘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좀 재미난게. 안영미라는 이름으로. 어? 영미가? 헝기 씨 메리아스가 이뻐요. 어, 그 안영미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방송하고 있을 텐데. 것 같은데? 아 지금 같이 방송하는 시간에 동시에 생방이잖아요 지금. 아. 예. 그러면서 보낼 수도 있죠 뭐. 보는 웃기겠다. 야. 김채린 씨, 승윤 씨랑 홍기 옷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어, 그쵸. 예, 지금 예.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로 온 느낌. 저는 스튜디오 예. 오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예, 여름에서 가을로 막 넘어왔어 지금. 4477번님 컬트쇼에 이승윤 씨 나온다고 해서 일하던 거 때려치고 일찍 조퇴하고 비를 뚫고 달려와서 막 자리에 앉았어요. 헉헉. 태균 오빠가 이승윤님 오늘 점심 뭐 드셨는지 물어봐 주세요. 내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어봐야 돼. 아무도 모르죠. 어디 계세요? 예? 아, 아 예.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난 예, 예. 여기 오셨다는 건지. 점심 뭐 먹었습니까? 저 샌드위치 먹고 왔습니다. 샌드위치. 무슨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 아셨죠? 4477님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아니 두 분은 리허설하고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저 여기 아래 그 뭐 일식집이 있어가지고 아래서 이제 그 스테이크 같은 거 좀 굽고 네, 여유 있게 식사를 하셨네. 카레 좀 먹고 쉬다 왔습니다. 어 멋지다. 와, 방송국 와가지고 다 악기 세팅하고 그럼 그 스테이크 썰고 스테이크 썰고 아 근데 식당이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아래. 아 여기 있는데? 2층에도 있고? 아 그래요? 어, 예, 매니저분이 여기 아래 하나밖에 없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네, 스테이크 먹고 왔습니다. 홍기 씨는 뭐 먹었어요? 저는 햄버거 에그 불고기 먹고 왔어요. 불고기. 불고기. 네. 아, 노래하시는 분들은 주로 불고기 이제 불고기를 먹는 거예요. 불자 들어간 건 이제 열불나게 해야 되니까. 오늘 노래한 날이지 불고기. 자, FT Island가 무려 8년 만에 정규 7집을 발표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가열차게 홍보하시죠. 예, 세 분 막 떠드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좀 시리어스라는 앨범으로 나왔는데요. 시리어스. 네, 10곡 들어있고요. 어우, 10곡. 사실 요즘에 정규 앨범이 잘 안 나오는 추세인데. 맞아, 힘든데. 그래도 저희 FTR랜드가 작년부터 이제 제2의 페이지를 만들고자 네, 저희가 좀 더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를 더 많이 채워넣은 앨범이라서 저희가 하고 싶어 하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들이 좀 담겨있는 앨범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FTR랜드 음악과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네. 더블 많이... 타이틀이네요 이번에? 예, 그 사실은 그냥 선공개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두 곡이 사실 저희들 멤버들 의견도 많이 갈리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아 이거는 못 고르겠다 해서 그럴 바엔 그냥 더블 타이틀로 가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뮤지션들이 더블 타이틀을 하면은 저희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음반사에서 양쪽을 다 마케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는데 하나라도 더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더블 타이틀을 좀 선택을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팬들은 너무 좋죠. 그럼요. 팬들 입장에서는 버닛은 술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약간 이거는 그 시가라고 하나요? 시가. 네, 시가랑 약간 위스키 키나 보드카 같은 느낌의 술도 좀 그 도수가 센 술을 예, 그 순수 알코올 종류가 좀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싱글 몰트로. 예. 너무 좋아요. 좀 벌어야지 들을 수 있는 노래. 돈이 많아야 들을 수 있는 노래네. 시가를 후바산 시가를 여기다 딱 달고 예, 싱글 몰트 한 잔에 이렇게 딱. 소주 마시다가 이거 버니 틀려고 야 이거 이게 안 돼 이 술 갖고는 이거 안 된대 아 전혀 전혀 아닙니다 어디다 전자담배를 드시는 거예요 예 와 근데 진짜 그 리허설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상당히 뭔가 헤비하면서 락의 그 냄새가 너무 물씬 나는 아주 너무 좋은 노래 이런 음악을 좀 하고 싶었었나 봐요 네 너무 너무 하고 싶었고 사실은 저희가 저희 음악을 시작한 지가 조금 됐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들의 음악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약간 이제는 그래도 좀 요즘에 밴드가 다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요즘 밴드가 됐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래도 저희들의 하나의 역사이자 저희들의 물건이니까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쌓아보자 해서 꾸준하게 이제 FTL에서 잘 지키고 있었어 밴드를 아니 그리고 뭐 연주하시는 두 분이야 뭐 워낙 잘하시지만 저는 홍기 씨가 가면 갈수록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잠깐 리허설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본인한테 이제 자신감이 본인을 믿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본인 스스로를 감사합니다 네. 물을 익었다 그러냐? 예? 물을 익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고기의 힘이 아닐까 자 민환 씨 첫 번째 네. 라이브로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저희 이제 더블 타이틀 곡 중에 먼저 선공개한 버닛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 굉장히 좀 하드한데 하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듣기 편하실 수도 있고 좀 이제 후렴 부분에도 터지는데 또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얘기예요? 되실 거예요 왜 노래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게 약간 밀당이에요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 아까 시가랑 위스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취한 상태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드만 가져가는 네네 무드만 가져가는 나 이제 마실 거야 그런 느낌 그런 노래입니다 일단 세 분 무대로 가서 세팅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민환 씨는 드럼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럼. 뭐 저희는 이제 방송 중이라 어쩔 수 없지만 뭐 오늘 비도 오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집에 뭐 위스키나 씨가 있으시면 예. 준비하시고. 예, 가까운데 있는 거 예, 굳이 뭐 위스키가 없으면 뭐 예, 맥주라도 뭐 와인이라도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민환 씨는 뭐 즐겨 드세요 술을? 네 가끔 먹습니다. 저는 뭐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맥주. 아 그럼 이거 들으면 안 되네. 네, 막 끊겠습니다. 아, 길을 막았어요. 자 정규 앨범을 들고 온 FTR랜드의 버닛이라는 노래입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타올랐던 불꽃 그 후에 제가 된 후에 한순간에 느낌 속에 빠져 날 자유롭게 get away 끊어버릴 love time 사랑 따위 no time 벗어난 마인드
control 거 잡을 수 없어 burning deep inside 거침없이 take it up 바뀌는 건 break it up I just burn it up now I just burn it up 거침없이 take it up 전부 하얗게 다 불 태워 burn it up yeah I just burn it up now 잡힐 듯한 욕심의 현실 꿈의 속삭이 또 이끌려 붉게 번진 세상 그 속으로 날 자유롭게 get away 끊어버릴 long time 자랑가 be no time 선한 mind control 거잡을 수 없어 burning deep inside 거침없이 take it up 막히는 건 break it up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여 거침없이 take it up 막히는 건 break it up (웃음) 멋있다. 멋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멋있다. 승희 씨 어땠어요? 아 너무 멋있고 시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와. 중간에 그 재진 씨의 그 소프트한 목소리도 좋은데요. 에? 아 그거 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네, 왜냐면 쉽게 부르는데 우악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눈 또 이러기가 갑자기 저도 갑자기 확 죽어야 돼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주도하에 만들었는데 그걸 감당해야죠. 예. 아 이게 이제 이번에 선공개된 두 곡이 타이틀 두 곡이 다 세 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세 분의 우정이 좀 돋보였다 그러는데 아 저희가 사실 원래는 자체적으로 각자 이제 좀 작업하는 친구들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각자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스케치가 끝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앨범을 상의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저희가 모든 스케줄을 다 빼고 날짜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송캠을 진행을 했어요. 셋이서만 네. 그리고 저희 도와주는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진짜 작은 방 안에서 몇 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계속 만들고 또 만들고 덮고 다시 찢고 찢고 만들고 아니, 요즘에는 송캠프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분들끼리만도 아니고 각국에서 이제 막 넘어온다며, 약속을 하고 그죠? 어떤 스튜디오를 하나 잡아요. 거기서 뭐 일주일 3일 4일 이렇게 거기서 숙식까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다고 그러고 송캠프라고 네. 합니다. 예. 뭐 어디 캠핑을 간 게 아니에요. 네. 노래 부르면서 캠핑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버니 반응 라이브 반응 우리 세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FT 아일랜드 세 분이 한번 번갈아가면서 김보은님께서 언더테이커 와 언더테이커처럼 오랜만이다. 오토바이 타고 입장하고 무대에 불 막 쏴야 할 것 같은 곡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언더테이커. 네. 그러니까 박상민님께서 전쟁 나갈 때 듣는 노래 같아요. 그래 파이팅이 훌쩍가. 아 근데 정말로 이번에 그 여자 골퍼분들이 이제 국대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예고편을 했는데 저희 버닛이 주제곡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저도 노래를 듣는데
이게 뭔가 스포츠의 막 결승전이나 난 그런 느낌도 봤어요. 정찬성 선수 같은 분이 맞아. 파이터로서 싸우러 나갈 때 그럴 때도 좋고 네. 많이들 써주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막 진짜 너무 다 좋겠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파리 그 파리 올림픽에 이번에 맞아요. 국대 선수들이 모두 이 아, 출전할 때 다 이 음악으로 네. 가면 너무 좋겠다. 아, 그럴까요? 또 읽어주시죠. 미나 씨. 아 이거 제가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황정화님께서 드럼 치는 미나님 얼굴도 잘 치시나요? 아 잠시만요. 본인이 읽을 차례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래. 아니 읽었잖아. 아니 위에 두 개가 있잖아요. 아니 두 개가 건너뛰고 읽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위에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세 개를 건너뛰어? 김소정님 거, 박소영님 거 있잖아. 너무 읽고 싶잖아요. 아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줘야지. 아니 너무 읽고 싶잖아. 아니 그러면서 멘트는 자기가 해도 왜? 아이 참 정말. 네. 예. 여하튼간 읽었어요. 네. 예. 자 다음 거 읽어. 김소정님 이걸 보리차 먹으면서 들어도 되는 걸까요? 진짜 라이브 미친다. 이거를 민아 씨가 읽었어야죠. 그렇지. 네, 아 순선 이거였는데 누리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에헤이. 예 색깔이 다 누리끼리 하면 가능합니다. 네. 김채린 씨 거. 김채린 님, 재진 오빠 핑크 신발 시강이에요라고. 시선 강탈. 네. 감사합니다. 예. 신발은 본인이 신고 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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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뭐 누가 또 신발 갖고 오는 줄 알고. 아, 스타일리스트 분이나 뭐 이런 상입니다. 이제 이승윤 씨 네.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규 3집입니다. 네. 자, 홍보하시죠. 네, 정규 3집을 내려고 가는 여정 속에서 선 발매 앨범이라는 걸 한번 내보자 해서 아 진짜? 네 정규에 16곡이 들어가서 8곡을 먼저 아 그렇게 선공개곡 하듯이 선 발매 아, 앨범을 내 반을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네네 와 근데 8곡도 사실 거의 정규에 가까운 그러니까 곡. 그래서 선 발매 앨범이라고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아 이승윤 씨도 더블 타이틀인데 제목이 폭포 그리고 네. 폭죽 타임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이 노래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 전까지는 제가 노래를 혼자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밴드 멤버들이랑 영부터 같이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송캠프를 한 1년 했거든요. 같이 노래들을 다 만들고 근데 저희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은 폭포라는 곡인데 그게 6분짜리예요. 오 길다. 그래서 이게 이걸 너무 타이틀로 하고 싶어서 일단 타이틀로 하고 컬투쇼 나와서 불러야 되니까 그럼 폭죽 타임에 타이틀 하나 박자 해가지고 더블 타이틀이 컬투쇼 때문에 타이틀 아 맞습니다. 더블 타이틀을 하신 네네. 거예요? 아 우리 때문에 하나를 더 넣었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6분짜리 곡이 얼마나 좋으면 시간을 줄이기가 애매했었는데 네, 저희가 너무 좋아서 한 개도 덜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곡 길이가 3-4분이 넘어가면 저작권이 더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음악 길이를 줄이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전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방송 편의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좀 돼버려서 뭐 네. 예, 그건 뭐 요즘에 패러다임이니까. 자. 아니 나 이게 밑에 게 너무 웃긴데 앨범 반응을 승윤 씨한테 물어봤더니 미적지근하다. 진짜요? 아니 반응이 너무 뜨겁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거기서 거짓말하긴 좀 그래서 지금은 좀 미적지근한 엄청 뜨겁진 않고 미적지근한데 저는 약간 인파이터처럼 이제 한 발 한 발 뭐 이제 시작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폭죽 타임 그러면 컬투쇼를 위해서 가지고 네네 더블 타일 치고 네네 자 노래하시죠. 네네 폭죽 타임이에요. 폭죽. 요거는 승윤 씨 뭐 앞서 FT 아일랜드는 이제 위스키랑 뭐 시가랑 들으면 좋다 했는데 네? 연초랑 소주. 연초랑 소주를 약간 바닷가 느낌이다, 그렇지? 폭죽 터트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MR만 좀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드럼을 치셔가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네. 여기 MR. 여기 현장 MR을 좀 소리를 좀 키워달라는 말씀. 네. 네네네. 네. 우리 신나게. 예.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폭죽 타임. 진과 같은 섬광을 뿌려 지금부터 비 내일보다 더 지 꾸준히 너를 할 거야
꽃이 펑펑 새나 게 반도반도 밤사이에 가져버렸던 햇살은 내 화살 쪽에다 묻혀놓을 거야 시위를 더 세게 당겨 관여금 밤에 얼굴 찰나의 불꽃을 남겨 조화극의 심장에 어둠 스크빈 틈 속으로 지 찐과 같은 솜광을 뿌려 지금부터 비 밀보다 더 지 꾸준 또 끝을 살릴 거야 폭주 타임 맞죠 막 폭주 타임 퍼퍼퍼퍼 폭주 타임 멈추마 퍼퍼 폭주 타임 노래는 뭐 각종 전국의 페스티벌에 마지막 폭죽 타임에 나와야 될 노래인데요. 빵빵 터트리면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빵빵빵빵 계속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지막 후주는 와 강렬한 사이키델릭하네요. 아, 네. 와 강렬하다. 어땠어요, 우리 재진 씨? 아니 마지막에 통통통 튀다가 되게 기분 좋다 신난다 이러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엄청 때려부시네요. 진짜 와. 막 폭죽이 네. 몇백 개가 터진 와. 아, 동시에 터진 것 같아요. 마지막을 응. 장식하는 듯한 느낌 여의도 들어서. 불꽃 축제 이거 노린 거 아니에요? 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야, 문자 읽어주세요, 승윤 씨도. 예. 네. 1511님 계속 임마 하는 거 맞죠? 폭죽 타임마 기분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아, 진짜 뒤에 폭죽 타임마 폭죽 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폭죽 사 임마.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예. 발음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네네네. 실제로 예. 폭죽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건 아니죠? 폭죽 브랜드 아닙니다. 예예예. 예, 예. 하나랑 연결돼 있는 건 아니죠? 예. 네네 아닙니다.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이정은님 와 노래 뭐야? 여기가 집이야 페스티벌 무대야. 예 집이에요 거기. 예. 예, 스튜디오고요. 야, 춘미 씨, 아씨 저 집에서 뜁니다. 저 집에서 뜁니다. 뛰세요, 춘미 씨. 네. 전 의제님, 절에 말랐는데 어디서 저 성량이 나오는 걸까요? 카리스마 쩌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승기 씨, 홍기 씨 하나 읽어주실래? 네, 정인재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프로레슬러 입장곡까지. 그래. 전체적으로 너무 막 사기가 올라가는 듯한 곡들이에요. 7564님도 우리 민한 씨도. 네, 엡셀랜드는 승리를 위한 노래라면 이승윤 씨 노래는 승리한 후의 노래 같네요. 예. 라고 그러니까 그런 본인, 것 같아요. 본인 문자만 읽지 말고 남의 문자. 아, 예, 좋았어, 좋았어. 지금처럼. 희망이라고라는 아이디로 승윤 씨 외로워 보여요. 다음에 밴드랑 꼭 예. 같이 함께. 꼭 같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아, 예, 통기타 소리가 나오네요. 예, 통기타 소리가 나오면서 그만 닥치란 얘기입니다. 네. 저희 4부로 이어집니다. 자, 컬트쇼 특설 라이브 4부에 불려옵니다. 자 정규 앨범을 들고 온 FT 아일랜드와 반정규 앨범을 또 들고 온 이승윤 씨, 예, 정규 앨범의 반 그죠? 네 반입니다. 아니 아까 그 잠깐 광고 나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두 팀은 왜 페스티벌 가면은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는지. 저희는 사실 그런 거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여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거를 선택은 하진 않고요. 만약 거기서 정해주면 저번에 한번 그래서 약간
낮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었어서 한 6, 8시 네. 해질녘쯤 그때 딱 걸려서 그때 또 맞추려고 또 그런 노래들 몇 개 또 준비하고 타임에 맞게 주어진 네. 시간에 알아서 이렇게 샌리스트 정하시는군요. 네. 승희 씨는 뭐 좋아하는... 저는 그냥 시켜주시는 대로. 아, 다 그렇구나. 네. 네. 니네는 시간을 정하고 합니까? 유부인은? 우리 메인 시간 좋아해요. 마지막 시간. 맞죠. 예. 아, 뜬금없는 문자가 하나 왔네요. 7902님 승윤이 대학교 동기 현욱입니다. 축구 잘해요. 우가 그래. 예, 오랜만이다. 예. 현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뭐? 그 친구에 비해선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못하는 친구여가지고. 아, 이 친구에 비해선 잘했다. 기껏 칭찬을 했는데 이 친구에 비해선 잘했다. 이 친구에 비해 잘했다. 우와. 현욱 씨한테 선물 하나. 네네. 친구가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우리 현욱 씨한테 아, 그래, 뭐가... 동기 현욱이한테 주는 승윤이의 선물은요 배달 상품권 오! 배달 상품권 저거 좋은 건데 다시 넣어줘 다시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야 돼요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 민한 오빠 얘기 왔네요 읽어주세요 민한 씨 민한 아, 제 얘긴가요 아 예 지금 막 유진경님께서 손을 떨고 있었어 막 내 문자인데 네 유진경님께서 민한 오빠 어제 팬들한테 치킨 사줬는데 본인은 드셨는지 너무 궁금 제발 알려주세요 팬들한테 치킨을 사줬어요? 사실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어어.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팬들하고 치킨 파티를 해요. 와. 그래서 이제 어제 치킨 너무 사주고 싶더라고요. 몇 명한테 치킨 사준 거예요? 어제 10마리만 그냥 이렇게 쿠폰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 네, 네. 한 마리라도 서로 드셔라. 이렇게. 네네네 먼저 근데 먹어라. 근데 그거 되게 잘못했던데? 왜요? 바코드가 그냥 다 공개가 돼 있던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캡처해서 내가 배달시켜서 이거 찍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한테 주려면 랜덤을 줄 때 그분에게만 줘야 돼요. 공개적으로 주면 아. 지금 민환 씨 여기서 방송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 치킨 쿠폰이 도용됐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금 예예 예. 그렇구나 몰랐네 그거. 다, 이따가 방송 끝나시면 진짜 혹시라도 알아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는 왜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어제 얘기해 줬어야지. 아니 그 어저께 그래. 그걸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고 아 이따 얘기해 줘야겠다 하고 잠들었어. 아, 까먹었구나. 네. 예 지금 치킨 대 혼란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황은지 씨, 홍기님 소나기 부르는 거 보고 반했어요.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소원입니다. 아. 선재호 꽃이요의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 네. 어디서 부르셨어요? 아니요 제가 하는 너튜브에서 한 달에 한번 커버를 하는데 아. 이게 사실 저희 대표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 약간 일집 때처럼 노래를 불렀거든요. 1집 때처럼? 네, 왜냐면 너무 익숙한 코드와 가사들이 있는 노래가 있어서 봤더니 안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요 한 소절 부탁드려요. 요즘 난리난 네. 노래잖아요, 이 노래. 예, 알겠습니다. 후렴만 부를까요? 네, 네. 뭐 원하시는 부분 부르시면 돼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 야. 아, 자,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씨가 불렀어도 좋았겠네요 아유 아유 저는 앨범 나왔잖아요 이번에 FT 아일랜드 시리우스랑 이승윤 씨의 폭포 이 뮤직비디오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합니다. 일단은 뭐 멋진 밴드 연주를 펼치다가 두 팀 다 비에 쫄딱. 물 위에서. 진짜? 겹쳤다. 그냥 맞을 수 있는데 물 위에서 비를 맞는 거는 특이하네요. 컨셉이 그냥 뮤직비디오가 비슷한 느낌인데요? 와 비슷한데? 아 제가 좀 점잖게 맞았네요. 여기 돌풍이. 잠깐만 있어봐요. 누가 먼저 찍었습니까? 제대로 찍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한 세네 달 전에 찍은 거예요. 아, 저는 승윤 씨는? 저는 5월 말인가 6월 초. 6월 초. 6월 초. 그러면 이제 승윤 씨가 늦게 찍은 거네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FT 아일랜드도 찍고 세트장을 안 치우고 있다가 네, 그렇죠. 아, 거기서 그대로 감독님이 같은 감독님은 아니시겠죠? 예예. 예. 진짜 비슷한데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그 살수차 있잖아요. 살수차를 뿌린 거야? 그 살수차가 보통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어, 맞아. 아니라 앞에서 뿌린 거야? 정면으로. 뒤에서, 도망차에서 나오는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등 뒤에다 뿌렸어요. 이거 좀 무슨 데모를 진압할 때나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워터밤 살수차. 네. 그거보다 훨씬 큰 거 진짜. 네, 대박이었어요. 와, 물이 따갑지는 않았어요? 아, 사실 진짜 얼굴이었으면 좀 따가울 뻔했는데. 등 뒤니까 네, 등이어가지고. 아, 근데 저렇게 맞는 게 아무리 여름이어도 되게 춥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네. 와, 그러네. 어, 힘들었겠다. 안 추웠어요? 물 계속 맞으면 춥잖아. 아, 나중에 좀 추웠어요. 아, 추워. 그치, 그치. 네. 심지어 저기 안에가 약간 그 터널 방공 같은 곳. 아, 그래. 예. 네. 춥지. 승윤 씨는 몇 분 정도 맞으셨어요? 저도 한 반나절 맞았는데 근데 뭔가 명함을 못 내밀겠네요. 저는 되게 얌전히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반나절이면 승윤 씨가 더 강해요. 저희는 한 순간. 아, 찍을 때. 아빠. 찍을 때 맨 마지막 씬에 아, 너 죽어라 하고. 와, 아 근데 저렇게 찍은 악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젖어 갖고 저런 거 못 쓰는 거예요? 저는 그 공수를 해 왔습니다. 젖어도 되는 걸로. 네. 아, 그냥 이제 이렇게 그림만 나오는 걸로. 네, 네. 근데 또 소리 나더라고요. 어, 소리는 또 나? 네, 그래서 그냥 쓰려고요. 그럼 저 악기도 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저 에피테일랜드가 썼던 거를 그대로 공수해서. 아니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한 씨가 치다가 안 나오는데 이러는 거. 어, 이거 나오는데. 그동안에 말려 갖고. 야, 이승윤 씨가 정규 3집 선발매 앨범을 이제 아까 발표했다고 말씀을 치고요. 수록곡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넣었는데 앞으로 반 뒤에 나올 노래들은 또 어떤 곡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일단 제가 역성이라는 앨범을 준비 중이고요. 역성. 네, 그게 역성 혁명할 때 역성인데 뭔가 이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을 한번 거슬러 보자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16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8곡을 작곡하시면서 네. 화가 났을 때 노래를 만들다고 했는데 네. 기뻐거나 좋을 때는 곡을 안 쓰시는 거예요? 가사가 보통 약간 화가 날 때 나오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노래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가사는 주로 화가 날 때 나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화가 야, 가수, 야, 그래서 역성이구나. 네. 자, 이제 승윤 씨 라이브를 한 곡 더 아, 네. 들어보겠는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네, 28K 러브라는 곡입니다. 어, 24로 규정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24시간, 순금도 24, 24K. 24프레임. 그래서 24를 넘어서는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가 승윤 씨가 만든 가장 야한 노래라고 하는데 예쁜 노래입니다. 엄청 예쁜. 아. 야, 엄청 예쁜 노래래요. 예쁜 노래. 예. 아니, 뭐 이 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프라하에서 또 오케스트라 녹음을. 네, 맞습니다. 어, 프라하까지 갔어요? 그냥 한번 지금 아니면 언제 해봐 이러고 한번 해봤습니다. 야. 46인조. 네, 네, 맞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또 녹음을 하고 왔다. 와, 엄청나게 또. 아니 아까 노래네요. 광고 나갈 때 사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 돈을 다 그냥 앨범에 쓰더라고. 어, 번은 네. 족족 그냥 앨범에 쏟아붓는 거예요. 네. 아, 대단합니다. 예. 아,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아, 28K Love. 자, 얼마나 섹시한지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호! 24, 5, 6 need more bombs. 너와 함께 덮을 널 안고 난 이미 하루들은 내리랑 바통을 터치해 눈치 꺼져 그만 더 어두워져. Oh, 24, 5K need pulse and moon. 이 밤에 녹발이 난 괜히 더 끈적한 불 차를 더 해서 흠이 없던 하루를 거침없이 망칠 거야 너와 둘이 낮에 놀라게. 가사엔 영원토록 저가 흐느리지 않을 노래를 우린 귓가에 밤이 다 녹아 내리도록 24, 5, 6, 7 our love 28K love 이
24, 5, 6 need more frames 밤을 새게 낮출 너를 안는 순간과 순간과 순간 내 장면을 멈춰봐도 모조리 다가 클라이막스야 We need more commas 가사엔 영원토록 적어 24, 5, 6, 7 our love 28K love 이 하루를 잊는 허비막하게 멈췄어 이 하루를 잊는 허수막하게 멈췄게 멈췄어 4, 5, 6, 7 our love 28K love 이 하루를 잊는 허기막게 멈췄어 이 하루를 잊는 허수막게 마도 멋지게 멈췄어 예쁜 노래네 진짜로 아 좋다 아 잘 빠진 노래네 아주 잘 빠졌다는 아 감사합니다 홍희씨 어때요? 노래 들어보시니까 아 저 후렴 멜로디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아 영광입니다 네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죠. 아, 그리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노래보다 더 약간 섹시한 느낌?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하는 진짜 인중에 뭔가 스피커가 달렸나? 네. 인중에 스피커. 자, 김주영 씨. 어, 미쳤나 봐. 막 꼬셔, 꼬셔, 나를 꼬셔. 꼬신대요. 예. 미나 씨, 남의 문자 좀 읽어주시죠. 네. 이거 뭐 바코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까? 네, 신명희님께서요. 아, 팝적인 느낌이 그득한 노래네요. 아까랑 같은 사람 맞나요? 이렇게 달달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 승희 씨는 어떤 뮤지션 좋아해요? 뭐 해외 뮤지션 중에서는? 저는 브리팝 밴드들 좋아하고 아, 브리팝. 근데 사실은 다 좋아합니다. 그냥 팝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다 들립니다. 다 좋아하는 거? 네네, 다 좋아하고. 근데 약간 진짜 브리티시 느낌이 항상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베이스에는 다 브리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리 씨, 헐 노래하니까 모습이 리암 갤러리 갤러가 리암 갤러 그림 그리세요 요새 리암 갤러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 이게 리암 리슨이 다니는 갤러리가 있는데 예, 리암 리슨이 예 테이큰 찍고 거기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림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리암 갤러거 같아요. 리암 갤러거 뭐예요 근데? 오아시스라는 밴드의 프론트맨입니다. 네. 아, 진짜 좋아.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리암 갤러거도 약간 항상 뒷짐을 지고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알았어요.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 나 같은 입장 아니에요? 다 갤러리잖아요, 그죠? 4005번님이 왼손으로 누구를 쫓아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짐을 지는 겁니다. 네. 아, 이 손 모양이 싫어서. 네, 손이 너무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뒷짐을 지는 거야. 6329번님, 24 다음으로 30도 있고 32도 있는데 왜 하필 28로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노래가 24, 5, 6, 7, 8까지 멜로디가 가요. 아, 리듬이 멜로디가 더 가면은 뭐 35까지 가는데 아. 네 멜로디가 28까지 딱 갔습니다. 아, 숫자 개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24만 넘어서면 됩니다. 어 그래요. 자 이제 FT Island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떤 음악 해주실 거예요? 시리어스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인 시리어스. 시리어스. 예. 이 곡은 약간 미쿡 쪽 느낌이에요. 요거는 또 어떤 술과 좀 어울려? 요거는 약간 맥주와 맥주. 이거는 그냥 종이 담배. 아 종이 담배. 아 그러면은
이승윤 씨 들어도 돼요 이 노래. 예. 네. 네. 이런 느낌, 약간 페스티벌. 어, 페스티벌 느낌. 여러분 이따가 제가 소리 질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네. 소리 질러면 소리 질르면 되는 거죠. 네. 예. 자, 정규 앨범입니다. FTR 라인드 시리어스 앨범의 시리어스를 지금 들려주실 거예요. 아, FTR 라인드 멋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1시부터 와서 준비를 해주신 이 악기들 다 챙겨가지고 오셨으니까 예. 네.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리어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좋다. 와. What's serious? 예, 약간 전체적으로 좀 음악들이 싸움을 부추기는 느낌이 좀 드네요. 한번 싸우자, 나가자,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와. 맞아, 그죠, 그죠. 와. 이정은님, 그냥 전주부터 압도하네요. 중독성과 강렬한 보컬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FT가 장르다. 장르네요. 장르가 돼버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민환 씨 여유 되면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오유경님이요. 솔직히 파리 올림픽 저격하고 만드신 거죠? 식었던 열정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야, 잘 몰랐어요. 유진경님, 남친이랑 싸웠는데 이 노래 듣고 더 열심히 싸워볼게요. 비장해졌어요. 싸움을 부추기는 노래. 김은혜님이 비흡연자도 들어도 되나요? 예,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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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윤 씨도 하나. 네, 김채린님 FT 안에서도 버닛파랑 시리어스파로 나뉘는데 세 분은 어떤 파인지 알려주세요. 그래. 저는 시리어스파였고요. 시리어스파. 저는 네. 버닛파. 버닛파. 네. 저는 시리어스에서 버닛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둘 다 되자. 아, 네. 그래서. 그럼 혹시 선배님들은
어떤 게? 아, 둘 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조금 더 치우치는 것은 좀 시리어스 쪽으로 좀 가요. 그 멜로디 좀 더 좋아합니다. 예, 예. 저는 버니. 여기 승윤 씨, 자, 승윤 씨 선택은요? 저는 둘 다. 하나만 골라. 이렇게 만나뵐 줄 모르고 제가 그냥 꼭 만나뵈면 말씀드려야지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밴드라는 음악을 진짜 FT 아일랜드가 정말 지금까지 지탱하고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지켜왔으니까. 저는 두 곡 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FT 덕분에 지금 밴드의 바람이 다시 일고 그리고 라디오에서 거예요. 이렇게 또 밴드 라이브도 하고 이런 걸 계속 시도하는 팀이 맞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미란 오빠 문자 왔어요. 제 얘기인가요? 제 얘기인가요? 네, 이수정 님이요. 미란 오빠 이번 달에 열리는 단독 드럼 콘서트 소식도 있잖아요. 어, 진짜? 아빠 미난도 좋지만 실력파 드럼으로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홍보 한번 가주라. 드럼 단독 콘서트를 해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 밴드 분들이 보컬 분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연주자분들이 활동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좀 17년 만에 데뷔한 지 처음으로 하는 처음으로 그 드럼 단독 공연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드럼과 노래는 아예 안 하고요, 거의. 네. 드럼만 치는 거예요? 진짜 드럼 하나만 딱 놓고 말하고 드럼 치고 말하고 드럼 치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콘서트 하듯이 드럼을 치는 건데. 와. 사실 저도 아직 안 해봐서 굉장히 부담도 되고 좀 이렇게 보고 할만 따라할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 악기도 전혀 없이. 네, 드럼으로만. 와. 야, 가운데 딱 드럼 한 대 딱 있는 거야? 네. 와, 멋있다. 근데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매진됐대요. 금방 30초 만에 다 매진됐다고. 이야. 민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직접 한번 해주시죠. 아,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 팬분들한테 아, 잘생긴 얼굴 말고 드럼 치는 거 봐달라고. 쟤 이상하네.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이상하네. 정상은 아닙니다. 예. 아니 그 사실 그 있어요. 그 민환 씨가 요즘에 살이 좀 빠져가지고 자신감이 생겼구나. 11kg를 뺐거든요. 많이 최근에 뺐어, 많이 살을 좀 많이 빼가지고. 아, 아주 그냥 뭐 셀카부터 해가지고. 와, 난리 났구나 요즘에. 이상해요. 요즘 행복하시죠? 예. 민환 씨, 뭐 드릴 건 없고 광고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Here we go.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클로징 해야 되는데 지금 못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뮤지 씨랑 이용기 씨가 설정 샷을 찍고 있습니다. 자, FT 아일랜드 그리고 이승윤 씨 함께했습니다. 이승윤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컬투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앨범 대박 나십시오. 네, 홍기 씨. 네,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앨범 나왔는데 열심히 좀 공연장에서 이제는 저희 음악을 들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현 씨랑 민한 씨도 한 번씩. 네, 저희 앨범 수록곡도 굉장히 좋으니까 또 많이 들어주면 좋겠고 요즘에 정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 음악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많이 차이서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정리 좀 잘하시고요. 예, 네, 치킨 정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민지 씨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사진 찍을게, 잠깐만 앉으세요. 에러, 에러, 에러.